나중에 주로 올게요. 바로 담배 피우는 거 봐. 담배 18개나 했다고. 인생을 즐기고 있네요. 이제 시간이 다 됐죠? 빨리 갑시다. 좀 달려야겠다. 시간이 너무 없다. 5시에 끝나니까. 안녕히 계세요. 감사했어요. 카티아가 돌아왔습니다. 12일째. 여전히 범죄가 증가하고 있나 봐요. 아하. 정말 좋은 물건들로 잔뜩 가져왔어. 아름다운 밤이야. 너, 오, 아하. 너 공습을. 아, 브루노, 어떡해. 누군가 우리 물건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거칠고 큰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했대요. 다행이다. 근데 다쳐서 어떡하죠? 많이 가져왔으니까 오늘 좀 집을 좀 보수해야겠어요. 그쵸? 너무 습격이 많다. 뭐 하고 있었니, 팝을? 안 피곤해? 빨리 자. 그리고 브루노가 요리 좀 하고요. 아, 다쳤는데 어떡하냐. 그동안 카티아가 어디 갔지? 아, 저기서 오는구나. 문 닫고 와. 카티아도 피곤할 테니까 좀 자고요. 아하, 그래, 잘 자, 얘들아. 심지어 음식도 없어. 오늘 밤에는 음식을 좀 얻어야겠네요. 재료를 많이 가져오긴 했는데, 나무를 쓰는 게 낫겠죠. 안 그래도 나무 없지만. 이거 되는 거 맞나요? 왜안 되지? 위치가 중요한가? 더 이렇게 습한 지하에다가 설치해야 됐었나? 잘안 되는 것 같아. 얼른 고기가 잡혀야 될 텐데. 아무리 세양지 고기라고 해도. 아, 물이 없구나. 어떡하냐. 물도 없어. 라디오를 먼저 듣자, 그럼. 이 경상도 이걸로 치료가 될까? 물도 시간이 좀 필요하죠. 몇 분이나 남았을까? 아, 그냥 긁혔을 뿐이래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왠지 걱정을 안 시키려고 하는 말 같죠? 날씨는 여전히 저녁은 추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날씨고요. 날씨는 없나 봐, 그쵸? 클래식도 여전히 누가 트는 걸까? 누가 연주하는 걸까? 커피는 여전히 비싸지고 있고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야. 하나도 안 비싸던데. 아무도 커피를 중요시하던데. 포고렌에 거주하시는 주민께선 집안의 문을 잠근 채로 계십시오. 무장 강도들이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럼 점점 나가기가 힘들어지겠다. 그쵸? 오늘 반드시 수리를 좀 해야겠다. 오늘도 세기말 음악을 들으면서 일단 수리를 좀 하죠. 아, 브루는 어떡하냐. 너무나 피곤해 보인다. 이 통조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 갖고 왔다. 잠깐만 있어봐. 카티아, 거래할 차례야. 카티아가 오고 브루노가 차고요. 근데 잠깐만. 커피를 팔아야 되나? 커피를 좀 팔까요? 담배를 빨리 말까? 그 사이에 가버리지 않을까? 카티아가 황급하게 담배를 말면 어떨까? 잠깐만 있어, 프랑코. 좀만 기다려. 담배를 네개 만들 수 있잖아요. 아, 이거 하나 쓰는데. 그쵸? 1시간이나? 안 돼. 빨리 가자. 프랑코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어서 오세요. 거래하자는 거지. 아, 통조림 너무 탐스럽다. 커피를 일단 다 올리고요. 너 커피 맞네? 어허.
고기가 없구나. 고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야채도 좀 필요하죠. 통조림. 아, 그래? 우리 붕대도 하나 필요한데. 근데 붕대가 진짜 비싸죠? 붕대를 사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돼. 허브 3개까지 된다. 아하. 허브로 메울 수 있을까? 된다. 아, 근데 좀 손해인데. 담배를 못 만들잖아요, 이제. 붕대는 빼고 자연 치유를 받아야겠다. 이 상태에서 물 같은 거 좀 가져올 수 있나? 아, 물이 없구나, 네가. 그래, 우리 술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되는데. 나무가 나을까? 잡동 3개가 낫겠죠. 아하. 이렇게 하자. 땔감이 나을까? 아니, 이미 나무로 땔감을 만들어버렸죠, 우리가. 이렇게 하자. 됐어. 그래, 좀 더 있어봐. 담배 얼른 말아올게. 잠깐만 있어. 얼른 담배 말아오죠. 일단 급한 불은 하나 껐으니까. 혹시 얼마나 버티다 가는지도 실험을 해볼 겸. 그쵸? 말아 피우는 담배를 이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한 번에 4개. 1시간 버텨주나 보자. 오, 총소리. 안돼 안돼. 자, 30분은 버텨줬어. 좀 들어와서 앉혀놓으면 안되나? 물건도 많은데 좀 피곤할텐데. 앉을 때가 되는데. 됐다. 담배 가져왔어. 4개. 프랑코 아직 안 갔구나. 4개를 가져왔어. 아, 붕대가 안 되네. 오! 4개 가지고 안 되네. 이거 딱 4개 할 수 있구나. 나무 3개 할까요? 얘가 되게 좋은 담배를 갖고 있어서 그런가 봐. 근데 커피 하나도 없는데. 그래, 가. 이만 가. 아, 그냥 서 있어봐. 이제 파브리가 좀 나아졌으니까. 브루노가 일단 요리를 좀 하고요. 너 좀 잤으니까 담배 좀 말아봐. 그동안 카티아가 아주 살포시 잠을 자고. 아, 물이 없지 참. 물이 없어. 물을 얘가 안 팔고 있었죠. 아하. 너 담배 피웠구나 어느새. 담배 또 만들어. 안돼 안돼 브루노. 안돼 안돼. 담배는 우리의 중요한 화폐야. 요리 만들었니? 우리 뗄감이 있죠. 아, 물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었죠 참. 그럼 자고 있어. 아, 벌써 오후 2시야. 아무것도 못했는데. 됐다. 카티야. 다시 출동해. 됐다. 그래. 미안해. 그동안 파브리. 집 보수공사 좀 합시다. 재료가 있을 때, 그쵸. 10개, 2개구나. 아, 나무가 더 필요하구나. 나무를 많이 해야겠다, 그쵸. 일단, 달리지 말고. 카피아가 빨리 담배 팔아서
그쵸. 담배 어딨니? 일단 담배 팔아서 나무를 살까? 아, 붕대를 사야 되는데. 아하, 물 좀 가져오자 그랬어. 뭐 하나 더 얹을 수 없나? 정말 애매한 거 하나? 싸구려 하나. 안 되네. 요렇게가 최고인가 봐요. 그래, 잘 가. 그래, 행운을 비네, 프랑코. 얼른 카티아 자고요. 아, 밥 먹고 잘까? 아, 밥이 없지, 참. 통조림 누가 먹을까? 브루노가 한 번도 통조림 안 먹어봤으니까 브루노가 먹을까? 브루노, 너 좀 피곤하겠지만, 너 다쳤으니까 밥 먹고 자라. 오야, 절름절름 하는 거 봐요. 아이고야. 그래, 급한 대로 통조림 하나 먹고. 영양가가 높다고? 셰프가 할 말이야? 일단 잠을 자. 어? 보스했다. 하나 더 할 수 있나? 경상 피곤함. 얼른 물이 마른다 될 텐데 물이 너무 안 보인다. 아, 나무가 또 부족하구나. 아직 난로는 만들 때가 아닌 것 같죠. 영상도니까. 안락 의자. 잠깐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업그레이드 하면은 적외선, 어? 적외선을 만들 수 있다고? 아, 어차피 못하는군요. 잠깐만. 이쪽도 가보자. 이렇게 하면 줄톱을 만들 수 있고요. 도끼도 만들 수 있고요. 총기 헬멧 수리 가능. 탄피나 방탄조끼 만들 수 있다. 재료 부족하고. 의약품, 아, 어차피 없구나.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없죠. 붕대 만들려면 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 알코올, 맞아. 금속 가공대. 삽을 하나 만들까? 아, 나무를 쓰네. 아, 이거 만들까요? 설탕이 조금 있으니까. 아, 물이 어차피 없긴 한데. 이것도 하나 만들자. 아, 이걸 여기다 뒀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만들고요. 어? 다 잤구나. 그럼 오늘은 카티아가 좀 만들까? 가 아니라 물이 없죠, 참. 아, 계속 까먹네. 뭐지? 원래 이렇게 만져줘야지만 물이 나왔나요? 그랬나 원래? 아, 필터를 만들어 놓고 장착을 안 하고 있었구나. 아이, 바보다. 오, 밤 돼버렸다. 아, 바보였다. 브루노, 그래 다행히 피곤함 풀렸네요. 그렇죠, 다 배고플 텐데. 아, 어떡하냐. 오늘은 뭐 팔 게 없으니까 파브리 갔다 올게요, 수집을. 그리고 카티아는 배고플 텐데 이렇게 하겠죠. 아, 아니 안 돼 안 돼. 지금 좀 많은 사람들이 약탈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디 갈까요? 파괴된 빌라. 아니, 우리 음식이 필요해요. 음식이. 학교에 약간의 음식이 있고요. 매우 많은 재료. 어허. 창고. 이곳은 한때 대형 점포 창고였다. 현재는 무장단체의 은신처로서 사용된다. 아이구야. 조용히 침입할 수만 있다면 쓸모있는 물건들을 찾을 수 있지만 아주 위험하다.
이곳에선 통조림 하나로 여성과 잠자리를 할수 있다. 아이구야. 작은 아파트는 또한 노부부와 그들의 아들이 소유했었대요. 여전히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아, 훔칠 수 있다고. 매우 많다고 하니까 조금만 나눠 받아볼까? 건설 현장. 여긴 원래 고급스러운 주거 지역이 되기로 했었고, 대대적인 아파트 광고가 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될 때, 개발업자는 피난을 떠났다. 최근 정부군이 이 지역을 반란군에게서 가까스로 빼앗았다고 한다. 우린 반란군이 두고 간 무엇이든 수집할 수 있지만, 정부군 정찰대를 만날 위험도 있다. 만나면 많이 위험한가? 두고 갔다고 하니까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위험하긴 한데. 학교는 아예 위험하지 않다고 하니까 학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매우 많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어디 있었던 걸까? 분명히 나무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약간의 음식. 연립주택. 이곳은 반쯤 파괴되었지만, 다른 반쪽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듣자하니 그들은 적대적이지 않고, 교환할 만한 물품이나 식량, 의약품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 아, 그래? 그러면은 다음에 담배 좀 많이 말아가야겠다. 그쵸? 연립주택으로. 오늘은 학교로 갈까요? 약간의 음식을 좀 가져오자. 이거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챙기고요. 아, 제발 약탈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오, 깜짝이야. 폭격이 시작됐을 때 아이들은 여전히 수업 중이었다고 들었다. 아, 지금 아무도 없겠죠. 일단 음식이 최우선이라는 거. 오, 누구 있는데? 쥐인가? 나무도 필요하고요. 일단 챙긴 다음에, 아, 이건 하나 두자. 나무가 2순위. 음식이 1순위. 쥐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군요. 아, 막아뒀다고? 냉장고 있나? 냉장고 보여요? 아, 진짜 학교구나. 누구지? 누구야, 누구야? 생쥐 같은데? 걸음걸이가, 그쵸. 아, 삽이 필요하구나. 보이겠다. 생쥐다, 생쥐. 삽을 가져왔어야 됐어. 그쵸. 여기도. 그나마 여기에 뭔가 음식이 있을 것 같다. 여기를 파죠. 아, 삽을 만들어 올 걸. 이거 밤새 이거 쓰레기만 치우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러게. 이런 상황에서 삽이 좀 필요한데. 쥐가 올라온다. 안 그래도 배고픈데 완전 녹초되겠다. 그쵸? 그래도 그나마 사람이 없어서 제발 고기 하나만 있어라. 고기 하나, 통조림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야채는 두개 있으니까. 그쵸? 고기 하나, 통조림 하나. 아니면 돌아갔을 때 쥐한테서 고기라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덫을 좀 설치하는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물통 옆은 딱히 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안 오는 게 아닐까? 아니면 비료를 덫으로 둔게좀 잘못이었나? 비료가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벌써 12시 넘었어. 됐어, 다 됐어. 조금만 더 해. 팝을 힘내. 달리기는 빠르지만 손은 느리군요. 됐다. 아이고야, 고생했다. 여기도 막혀 있어. 제발. 아하. 냄비가 보였는데, 그쪽이 냄비가 보였는데, 아닌가? 냄비가 아닌가? 화분인가? 오, 그래, 뜯을 수 있다. 여기도 내려갈 수 있나?
오, 좋아, 좋아. 이게 아닌데. 음식이 약간 있다고 했으니까 어딘가 숨어 있을 거예요. 이런 데는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제발. 아하. 가득 차버렸다. 내려갈 수 있니? 오, 그래. 막혀있구나. 아, 여긴 나중에 오죠. 더 들 수가 없다. 오히려 그 지렛대를 괜히 가져온 것 같다. 그쵸? 또 괜히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제발. 음식. 아, 근데 재료는 진짜 많다. 나중에 꼭 다시 오죠. 이거는 치우기 시간이 없으니까 내려와봐. 어? 밑에 뭐가 있는데? 생쥐겠죠? 아, 이거 뛰지 말고. 이쪽은 못 가네. 아, 여기 뭐 줄톱 있어야 된다. 그쵸? 아이구야. 어? 갖고 있다고? 그쵸. 줄톱을 안 갖고 있죠. 만들어 와야겠다. 착용 효과는 뭐지? 아, 장착을 해제했다 할 수 있구나. 쇠지대로 바꾸면 할 수 있나? 이게, 아, 숨어서 쏘는 거구나. 총이 있으면 저런 것도 할 수 있군요. 시간이 없는데 고기가 있어야 돼. 통조림까지 아니더라도 고기가 하나는 있어야 돼. 약간의 음식 그거 하나만 보고 왔는데. 오! 어떡해. 아, 냉장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안녕하세요. 아, 사람이 살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면은, 야, 여기 있었구나. 아, 밑에 냉장고 있다. 시간이 얼마 없대요. 잠깐만. 오, 야, 물. 물은 감사한데. 어떡하냐? 물이라도 가져가야 되나? 아, 여기도 사람이 있나봐요. 여기 음식이 있나? 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가야돼. 해가 뜨고 있어. 안녕하신가? 그래요, 안녕하세요. 좀, 소리 좀 낼게요. 죄송해요. 오, 가야된다. 5시다. 오! 파블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기 힘들 것입니다. 아, 어떡해. 그냥 달릴걸. 오늘 밤은 조용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지만 우리는 파블이 빨리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아, 그럼 파블이 아까 얻었던 건 다 못 가지고 온 거죠? 파블 어떡해. 배고픔, 피곤함. 그래, 너 일단 요리 좀 만들어줘. 어떡하냐. 내가 너무 심취했다. 아이템을 얻는 것에, 그쵸? 그 물 얻었을 때 바로 달렸어야 되는데. 아, 어떡하냐. 밥을. 일단 요리를 좀 만들어주고, 필터를 좀 만들어줘. 다시 학교 가면 파블이 있을까요? 돌아올 수 있을까? 바이오 업데이트 됐다. 이 도시는 모든 일을 열린 마음으로 환영했었다. 난 전 세계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구도심의 카페를
정말 좋아했다. 다시 사람들이 이렇게 태평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난 그것이 어땠는지 기억하도록 둬야만 한다. 왜냐면 우린 함께 버텨낸다면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아 그래 그래야죠. 희망을 잃지 않고 있군요. 브루노는 아무 말이 없네. 다들 파블에 대해서 별 말이 없네요. 그쵸? 아니야 마저 먹고 카티아가 물 설치하고요. 덫은 아무 소용이 없나봐요. 그쵸? 내일은 학교에 다시 가서 파블이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있어야 될텐데 아 어떡하냐. 돌아오기 힘들다는 말을 봐버려가지고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그쵸? 달려라 우리 집이니까. 아 파블 누가 왔다. 도와달래요. 사람도 없는데. 어? 파블이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찾던 중 뭔가 흥미로운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아 파블이었구나. 아닌데? 아 돌아왔군요. 또 보는군요. 아 그때 그분이다. 아 파블 돌아온다. 아 다행이다. 파블 너 빨리 들어와서 잠자 일단. 달려. 그리고 카티아는 대화를 하죠. 또 저예요. 전에 우리가 말했던 붕대는 어떻게 됐나요? 한 남자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어요. 아... 우리도 없는데 준다는 말이 없어. 아 한 번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갑자기 달리는 거 봐. 아, 나도 드리고 싶은데 들어와서 보세요 좀. 우리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없어. 연계예요. 그러게 카티 얼른 자야 될 텐데. 아 죄송해요. 아 도와주고 싶은데. 붕대 만들려면 알콜 필요하죠. 알콜도 없고. 여전히 날씨는 똑같고요. 클래식 음악. 커피도 여전히 비싸고요. 다 거짓말이지만. 강도들이 여전히 있고 음악도 나오고 있고. 오늘은 클래식 듣죠. 어떡하지? 거절해야 되겠죠. 아니면 천년만년 서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문 열어두고 우리 일 할까? 삽 만들자. 삽 최소한 우리 입으로는 거절 안 할 수 있으니까. 아, 웃을 일이 아닌데. 아하. 아, 이것도 생겼군요. 술. 일단 삽 만들고요. 파브리한테 밥을 줘야 될 텐데 밥이 없네. 오늘 밤은 카티아가 나가야 될 텐데 카티아 얼른 제거하겠다. 브루노가 일어나면. 그쵸. 됐다. 아니야. 일어났구나. 그럼 앉아있어. 네, 카티아가 좀 자고요. 얘들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 시간이 너무 없다. 하루가 너무 짧아. 일단 문을 닫고 사생활을 보호하고. 어? 가셨다. 절 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 어떡하냐. 죄송해요. 아 9와 4분의 3 승강장으로 사라져버리셨어. 일단 파블이 자고 일어나면 브루노를 교대를 하죠. 밀주 만들려면 뗄감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어느새 다 썼네.
뗄까마나 만들어서 밀주를 좀 만들까? 그래, 오늘 거래를 좀 갈까요? 거래 가야 될것 같아. 근데 밀주 만드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물을 괜히 쓰는 게 될까? 이렇게 하고, 아직 따뜻함을 느끼는구나. 그 다음에 담배 말자. 또 피우는 사람이 많은 담배는 다르겠죠? 8개 만들어서 할까? 거래할까? 8개도 될까? 그동안 누가 일어나면 바로 교체하고요. 그쵸? 피곤함. 어? 밥을 다 잤구나. 너 잠깐만 있어봐. 밥을 먹어야 될 텐데. 그쵸? 파브리 앉아서 브루노 빨리 자러 가고, 파브리가 내려와서 그래 마저 담배를 말려. 너 빨리 자야 돼. 그래. 하, 오늘도 걱정이다. 벌써 6시예요 좀 피곤하더라도 가시면 좋을 텐데. 어? 브루노 피곤함 가셨다. 카티아만 얼른 자면 되겠네요. 그쵸? 얼마 안 남았어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 됐다. 7시고요. 밀주도... 아, 어떡하냐. 밀주 만들 수 있을까? 이거 했니? 아니, 만들다 끝나겠다. 만들다 끝나느니 또 강탈만 당할 게 뻔하니까 앉아있어. 어? 카테 일어났다. 다행이다. 갈까요? 밤이 되었고요. 오늘은 카티아가 갑시다. 카티아가 가고, 배고프지만 둘 다 경계를 사야겠지. 그리고 학교... 어? 매운맛 음식이 됐네. 아, 학교를 갈까? 근데 학교에 또 사람이 있는 걸 알아버려서 좀 그렇긴 한데. 몇몇 노숙자들이 있죠. 거래를 연립주택으로 하러 갈까? 위험하대요. 근데 적대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호텔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러 갔는데 음식을 별로 안 팔았던 것 같죠. 일단 주택으로 가서 음식을 좀 사올까? 그러자. 담배랑 뭐가 좋을까? 밀주. 아! 완성이 안 됐구나. 담배밖에 없네. 이곳에 총성이 오간다는 곳이군. 조심해야겠어. 어? 어이구야. 시작부터 위험한데? 오오, 조심하고. 일단 거래를 하러 오긴 했지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챙기죠. 밑에도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우, 뭐야. 소리 다 내고 있어. 응? 담배. 이걸로 거래하자. 여기서 얻은 걸로 거래를 하면 되겠죠. 어? 아, 또 잠겨있구나. 옳지. 뭐 페르시아 왕자 같다. 누가 있죠? 가 아니라 생쥐였구나. 다행이다. 설마 위에도 생쥐일까? 나 거래하러 온 건데.
냉장고 있다. 고래를, 아이고야. 가지고 올걸. 당연히 사람이 많을 줄 알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네. 거래만 하고 가야겠다. 그쵸. 여기 나중에 오고. 오우야. 이런 탐스러운 것들이. 잠깐만 있어봐. 오. 이 안쪽에 엄청 많은데 뭐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일단 우리 거래를 좀 하러 갑시다. 그게 1번 목적이었으니까. 생쥐 아니면 사람이야? 생쥐군. 이쪽으로. 저기 있다. 사람 저기 있다.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거래를 좀 하죠. 통조림 있다. 고기 있다. 일단 고기를 올려. 담배 9개 다 팔고요. 야, 이게 안 돼. 담배가 9개야. 아하. 고기 하나도 안 쳐줘. 오. 너무한데? 된다. 뭐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 통조림, 커피. 담배 하나 덜 줘도 되겠다. 그쵸. 담배, 아닌데? 별로 필요 없는데. 약이, 오우야, 총, 총, 총. 무기 파편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하.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뭔가를 더 얹고 싶은데 안 되겠다. 마지막 단위인 그 질 나쁜 담배가 안 되는 거 보니까 고기 3개가 최고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거 가져가면 안 되겠죠.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나머지 저쪽에 있는 것들 좀 더 가져갑시다. 다음에 여기 냉장고 보이는데 그쵸. 응? 올라가 봐야겠다. 여기도 뭐가 있지? 보이지 않을까? 뒤지는 거 보일 것 같은데. 일어났다. 경계하고 있군. 건물이 꽤 크네요. 아, 그래도 다행히 고기 3개 얻어서 다행이긴 한데. 나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뭐 있다. 정보. 벽에 대충 쓴 편지가 쓰여 있다. 하나, 토마스, 그리고 나와 함께 여기 온 라두. 우린 어머니를 마당에 묻어드렸다. 아버지를 보살펴다오. 마당에 어머니가 아까 뭔가 도전과제가 떴는데 못 봤네요. 미쳐. 또 이런 삶의 흔적이. 이렇게 할까? 아, 담배 이거. 아, 이거 팔고 마저 팔아볼 걸 그랬나? 여기까지 뒤지고 나서 마당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죠. 어디쯤일까? 바로 뭐가 있네. 여기도 뭐 되게 많다. 그쵸? 오호. 이 위에도 뭐가 있으려나?
아하. 뭐가 있긴 하다. 담배 파편을, 아니 담배래. 무기 파편을 버리고 그 자리에 나무를 가져가는 게 훨씬 낫겠죠. 오, 깜짝아. 그쵸.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아, 이렇게 내려올 수 있구나. 그러면은. 아니야. 그래. 이쪽으로 가봐. 앞마당이라는 게 여길까?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돌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시간을 잘 보고 행동해야겠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나 한번 봅시다. 길만 확인해 놓고 뭐가 있는지 봐야 또 다음에 올 때. 아, 여기로밖에 못 가는구나. 밑으로는 갈 수 있는데? 이거 삽으로 팔 수 있지 않나? 나 삽을 안 가지고 왔구나. 그렇구나. 이만 돌아가죠. 아, 나가기 눌러봤자 걸어가는구나. 문 닫고 그럼. 살아남는 게 너무 힘드네요. 그렇죠. 뭔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앞마당이 어딜까? 여길 말하나? 오, 야, 이쪽에도 길이 엄청 있구나. 여긴가 보다. 그쵸. 앞마당이라는 게 여긴가 보다. 아, 여긴가 보다. 여기를 뚫고 갈 수 있을까? 오, 시간. 나가기.